그런데 이게 뭐죠? 와, 분봉이 났네요. 안녕하세요. 숙성 꿀지기 안승재입니다. 오늘은 안승재 심의양봉 부업양봉 아카데미 4회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상울 총무님 공장으로 공부를 하러 왔는데요. 아, 그런데 이게 뭐죠? 와, 분봉이 났네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이상이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분봉이 났습니다. 특별히 오늘 손상호 총무님께서 저희 교육을 위해서 분봉하는 장면을 좀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일부러 분봉을 내셨습니다. 역시 우리 치미양봉 부업양봉 아카데미 손상호 총무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 공장을 돌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잠시 후에 분봉군을 받는 영상을 또 같이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나뭇가지 좀 옆에서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네. 조심조심. 자, 분봉,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아직 분봉이 이제 났으니까 다행히 낮은 데 나서 또 바로 밑에다가 벌통을 이제 그 놓고서 이제 털 건데 혹시라도 봉장에 나 혼자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혼자서 잡고서 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는 요 벌통, 벌 떨어질 바로 밑에다가 한번 놔보세요. 지금 거기 그렇게 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살짝 놔 놓고서 벌을 탕 터는데 그럴 때 요 나뭇가지에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나무를 절단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여건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나뭇가지 같은 걸로 나무 이렇게 지탱을 해서 이렇게 조금 떨어뜨려 놓고 이제 그 받아주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교육생들이 다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한 분이 벌 바로 밑에 아니요. 벌 바로 밑에다가 벌통을 가만히 받쳐 잡아 주시고요. 한번 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셔 갖고 털면 되겠는데? 네. 손님. 더 올려 올려. 네. 네, 됐습니다. 네, 다 들어갔나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이게 쭉 벌들이 많이 몰려 들어가죠? 네. 그대로 그냥 덮어주시면 됩니다. 프로폴리스만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천개포 덮고 뚜껑 닫아주고요. 밑에를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밑에 다 나오잖아. 이따가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조치했어요. 다 조치했어요. 자, 다 막아놨죠? 자, 그리고 요 녀석은 벌을 바로 치우는 게 아니고 요 밑에다가 그대로 놔주세요. 여기다. 왜냐하면은 이쪽으로 벌이 다시 또 뭉칠 거니까 여기다 놔두게 되면 이 벌 입구 벌통 입구 쪽으로 이제 벌들이 다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또 다시 이제 다 집어넣어 주면 되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돌려줄래? 현재는 소초가 없어서 소초강 벌집 기초 두 장을 넣어놓고 격리판으로 대놨습니다. 그리고 분봉을 나올 때는 벌들이 최소한 2, 3일 정도는 먹고 살 정도의 꿀을 머금고 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뭐 꿀장이 있으면 꿀장을 추가로 넣어주면 좋지만 그 여건이 안 된다 하더라도 2, 3일 정도 먹을 분량이 되니까 뭐 이렇게 집 짓기에 충분한데 혹시 모르니까 오늘 저녁에 사양을 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격리판을 넣어주지 않으면은 벌들이 또 집을 지면서 헛집을 또 많이 짓고 벌집도 이쁘게 안 짓기 때문에 격리판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항상 벌통에는 마지막은 격리판으로 꼭 막음을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 봤는데 어때? 주원님.
엄청나? 처음 봤어. 처음 봤어? 네. 우리 추 선생님 어떠세요? 아, 좋은 교육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산 교육이죠? 네. 네. 아, 우리 정 선생님 어떠세요? 자, 이렇게 분봉 나는 모습을 봤고, 분봉군을 이제 벌통에 이제 넣어놨고요. 이 녀석을 잠시 후에 교육 다 마치고 나서 다시 정리하는 모습을 또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